자, 우리 왔다. 야, 너 여기 인기 많더라. 야,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야, 여기 괜찮아.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괜찮아. 지금. 야, 약간 너도 나한테는 안 지는 게 하나 있다. 뭐요? 너 거만하고 자뻑인 건 어디 가서 안 지겠다 나한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했어. 너 이런 자세 좋아. 이렇게 내가 원래 8시부터잖아요. 나 출연료 안 받고 5분 더 출연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 지난번에도 한 15분 더 나와서 출연료 더 주기로 했는데 더 안 들어왔더라고.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심히 불쾌하거든 그런 게. 너 오늘 드럼 가져왔냐? 드럼? 드럼 왜 가져와? 조회수 떨어지고 욕먹으면 드럼이라도 쳐야 돼. 아, 나 그거 내 유튜브 10만 찍으면은 이렇게 할 거야. 야, 우리 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우리 아, 저기 너 처음 왔을 때하고 좀 많이 또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여유 있어.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내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 좋아, 좋아. 특정 팬덤으로부터. 난 저 별명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르브 예찬이라는 게. 그 르브론, 르브론 제임스가 했던 이제 리얼 월드에서 살아라. 르브론 제임스가 헤이터들한테 했던 말인데. 내가 최근에 이 악플 나는 분들한테 나보고 납치 나락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나락이야. 나처럼 나락이 뭐야? 얘 지금 못 알아들어. 얘는 못 알아들어 지금. 바닥으로. 나 나락에 떨어졌다? 네, 그래서 우리 후보 지지율도 이번 주에 쭉쭉 오르고. 난 뭐 알잖아요. 같이 잘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내가 뭐 나락이냐. 이렇게 내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 본인 열심히 살아라. 내가 이렇게 맞받아친 걸 가지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는데 제가 언제 또 르브론 제임스 같은 대스타랑 그치. 비교가 돼보겠어요. 르베찬 있고 또 보니까 진짜 청년. 네, 네. 그러니까 청년 감별사.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가짜 청년이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짜 청년 감별사. 그래서 오늘 네. 굉장히 화력을 오늘 여러분의 조언을 여러분의 비판 조언을 여러분의 비판 조언을 받아들여서. 제가 톰 브라운은 안 입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안 해. 아니 그리고 아까 예찬이 너가 그 너 유튜브에다가 여기 출연을 올렸잖아. 거기는 다 여기는 그 이준석 그 대표를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뭐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조심하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좀 좋게 얘기하면 윤 총장 지지하는 분들이 막 또 뭐라 그러고 윤 총장 얘기 좋게 하면은 또 이준석 대표 지지한 분들 딱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중립이야 우리가. 그건 다 태현이 형이 박쥐처럼 구니까 그런 거지. 다 태현이 형. 야 정확해. 야 정확해. 아 나 힘들어 정말. 아니 힘들어. 오늘 내가 나온 것도 김태현의 음모 때문이야. 왜? 태현이 형이 요새 나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커뮤니티나 온라인 열을 제가 직접 못 봐요. 이제 정리해주는 캠프 내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들도 제 왜 불렀지? 특보니 오늘. 벼르고 있던데 조심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야. 그런 나를 그 특정 이제 우리 대표님 팬덤에서 나를 벼르고 있다고. 근데 난 그것도 억울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을 나는 보고서를 계속 봤잖아요. 우리 업무 그렇지. 중에 하나니까 태현이 형에 대한 어떤 여론도 내가 말해줬지. 내가 참 지난 몇 주 힘들었던 게 이 대표님 팬덤에서는 내가 이제 대표적인 죽일 놈인 거고 어디 준스톤? 거기 팬덤에서는 내가 대표적인 죽일 놈인 거고 왜냐하면 이 대표님이랑 친한 사이인 것처럼 예전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권력에 줄 서서 그렇지. 대표님 배신했다 이렇게 된 거고 나 진짜 할 말 많은데 예찬이 고생 많이 했어 그 태현이 형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 우리 후보님 팬덤에서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캠프에 적을 안 둔 분들이 그때 당 지도부 막 비판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공적인 방송에서 한 번도 당 지도부나 대표님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갈등을 봉합하자, 화합해야 된다, 톤을 낮추려고 했는데 그게 또 우리 후보님 팬덤이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작년 양쪽 다 죽일 놈이구나. 그 이 대표님과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후보님 편 안 들고 잘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할 만을 해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그렇게 됐는데 이 직전 단계에 태현이 형이 있어 지금. 여기서 약간 발 삐끗하면 태현이 형도 태현이 형도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그래. 아니 내가 난리야 여기 지금. 아니 내가 보면 내가 여기서 맨날 삭감을 또 로마 얘기하잖아. 근데 예찬이가 진짜 고생했어. 나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서울시장 경선 때 오세훈 시장이랑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고생한 게 김병민이라고 하면 그때 그랬잖아. 맞아요. 오세훈 시장 당시 당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요새 병민이 형이 나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욕을 대신 먹었잖아. 내가 이제 거의 내가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찬이가 후보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왜냐면 그렇잖아.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대화의 채널은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준스톤하고 윤총장하고 투스톤이 손잡고 잘 가야 되는데 완전 등돌리고 왼수되고 죽이네 살려면 안 되거든. 그럼. 그걸 가운데서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걸 예찬이가 많이 했지. 그 노력을.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거고 여기저기 욕을 먹을 수 있었던 근데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이제 다 좋아졌잖아요. 저는
태현이 형이랑도 지난주에 만나서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대표님이 화요일 아침에 최고위 하면서 모두 발언해서 사과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준석 대표님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과를 잘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 그 사과를 통해서 또 여론이 확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럼. 누가 되었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잘못이다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그럼. 그 이후로도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 뭐 SNS나 또는 방송활동을 예전보다 많이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확실히 그렇더라.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님 국민캠프에서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무슨 팬클럽에서 이 당대표 반대하는 시위를 대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 캠프와 직접 관여되지 않은 외부 조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죠.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례적으로 아침 일찍 아침 전략회의에서 이거는 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막아야겠다 해서 대변인 성명 냈거든요. 자제해달라. 나 좀 진짜 잘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고 비전 발표에 참 예쁘게 잘 끝나면서 뭐 우리 후보님 발표 끝나니까 또 이준석 대표님 박수치고 막 환하게 웃고 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캠프 일을 해보고 또 뭐 나이로는 막내지만 본의 아니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가 제일 선배잖아.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군대 기준으로나 방송사 기준으로 하면 네가 제일 선임. 선임. 사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말들이 정말 많이 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뜻이 아닌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진위는 그게 아닌데 그게 중간에 있는 누군가를 타거나 또는 뭐 두 단계 건너면 기자님들을 타거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이게 오가요. 그런데 정치 해보신 분들, 태현이 형은 예전에 정치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려다 말았지 뭐. 이 어느 정도 거물이 되고 이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되면 이준석 대표도 진짜 거물이잖아요. 국가의전선이 7위인가 8위고 윤석열 후보님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안이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전화해서 이 오해 맞는데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티 안 나게 이제 아래에서 좀 무마하고 아 그건 오해다 이런 거 확인해서 아닌 그렇지. 건 아니라고 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많이 이제 한 분들이 고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 당의 어떤 갈등보다는 후보들 사이의 어떤 경선 국면으로 여론에 좀 관심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왜냐면 그러니까, 예찬이가 왜 고생했냐면 한참 갈등을 최고조에 이를 때 윤석열 캠프에서 쫙 누구 쫙 봐봐 야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얘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야? 얘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예전에 이제 병빈이가 서울시장 고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찬이가 내가 얘기했던 그 사과부터 로마 얘기하지만 고생을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똑같은 얘기하잖아. 내가 칼릴래 그랬잖아. 그치. 이준석 대표 입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사과한 거라고. 그 캐릭터상 사과하고 더 이상 확전 없고 이런 걸로 봐서 그리고 이제 정홍원 전 총리가 선관위원장으로 오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얘기 나왔던 뭐 스톤 대전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들어갈 건 아닌 거야. 오늘의 슈퍼챗은 진짜 한 절반은 놔줘야겠다. 다 나 욕하려고 슈퍼챗 쏘는 거 아니야. 어? 절반은 더 시켜줘? 털어먹는 김어준 나락 뭐 이거 다. 아 나락이 그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동시 접속 시청자가 엄청 많아서 4255명 후후님 악플 무시하세요 윤캠에 근데 유튜버는 대변인에서 제외시켜주세요. 특히 김영환님 그분 유튜브 좀 위험합니다. 아 그리고 윤촌장님 여론조사 확인하시고 반응도 좀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여론조사 나오면 좀 저희 그러니까 후보님이 좀 반응 좀 하세요. 이번에 좀 좋은데? 막 이러고 캠프라고 하면요. 당연히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공공기관 조사에서는 좀 인지도 높은 조사기관의 정책실장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캠프 들어오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뭐 이 불필요한 그치.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뭐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자료조사 팀장님이 자료조사 팀이 있어요. 갤럽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갤럽 15년 이후에 국회 보좌관 생활도 한 10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료조사 팀장으로 있어서 이 주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이런 것까지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그게 또 후보님한테도 가죠. 후보님이 예전부터도 여론조사 1위 1비에 대해서 좀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때 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방하고 왔을 때 한창 여론조사 좀 떨어지던 국면이라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허허 이러셨잖아요. 그게 진짜 후보님 스타일인데 후보님보다는 우리 캠프의 실무진이나 캠프 멤버들이 제가 늘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여론조사 1위 1위 할 필요 없고 큰 틀의 추세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1위 1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 그럼. 약간 쪼시는 맛이 있잖아 이게 나올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멘탈이 좀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물밑에서 제가 고생을 진짜 뭐 말하긴 힘든 어쨌든 정말 고생 많이 정말 했어. 제가 고생 그 태연이 형은 정말 잘 아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왜 멘탈이 회복됐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론조사가 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특히 이 JTBC 리얼미터 조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8%가 급등했어요. 이번에 나왔던 ARS 조사 양자 대결에서 우리가 이재명 지사 상대로 8번 이기고 2번 졌어요. 그리고 MBS 같은 전화기간 조사는 우리가 참 안 좋게 나오는데 그렇지, 안 좋게 그것도 오늘 1%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약간 여론조사가 많이 오르고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무려 8%가 급등을 해도 그건 뉴스가 잘 안 돼요. 근데 2% 떨어지면 막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1위 후보의 숙명이구나라고 싶으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 여론조사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나름 다 신경 쓰고 또 그럴 수밖에 왜 오른 것 같아? 우리 후보님 왜 오른 것 같아? 일단 지금이에요. 지난주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님의 녹취록 갈등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저희 후보님도 그렇고 캠프에서 정말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데 다들 어떤 언급도 안 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언급 안 네, 했죠? 정말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캠프 내부 단속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후보님 이야기를 가지고 제 담자가 진실 게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 유불리나 이 캠프나 후보 개인의 어떤 판단을 떠나서 당의 갈등이 더 커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직한 무게감 있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 보여줬던 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 아무튼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저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한창 안 좋을 때 떨어지는 하반 경계선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생각을 6월, 7월에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수톤하고 갈등이 좀 봉합된 것도 분명히 좀 봉합된 것, 뭐 실제로 어떤지는 뭐 실제로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봉합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오른데 영향이 있겠지? 뭐? 어,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뭐? 아 준수톤하고 갈등? 그렇지. 그 저는 아, 왜냐면 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갈등 국면에서 아마 제 차례도 비슷한 생각 할 거야. 총장도 총장이고 캠프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어떤 충돌에서도 총장이 등장하지 않았어. 그렇지. 거기서 총장이 등장해가지고 이준석 이거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속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밑에서 뭐 저 중진 의원들이랑 칼등 뭐 방송에서 있어도 왜? 아 영상 우리가 이거 슈퍼챗이랑 뭐 이런 것도 일구해하려면. 저렇게 하면 아예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형들 진짜 슈퍼챗 좋아한다 정말 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걸 백성훈 변호사님은 약간 슈퍼챗 너무 노골적으로 좋아하더라고 왜? 왜? 대화의 흐름을 다 끊고 슈퍼챗을 계속 읽어 내가 아, 나 요즘은 안 그래 아,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요? 모두 안 해 네가 모두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 전 나도 이게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막 얘기하다 중간중간에 우리 얘기하고 관련된 것만 탁탁탁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 총장 어쨌든 아는 게 잘한 거야 4,500명인데 500명만 더 들어옵시다. 나의 안티들아 힘을 내. 500명만 더 들어와서. 아, 나 쟤 저런 걸 좋아. 그러니까. 네. 어? 뭐 이렇게 막 들어와도.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선거 체질이야. 아니, 안티 근데, 좋아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 대표님이랑도 진짜 오래된 사이거든요. 2015년, 14년부터 알았으니까 정치나 방송 안 할 때부터 알았던 사이고 또 윤석열 후보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인간적인 어떤 존경심으로 뭐 짧게 말하 짧은 의미의 인생을 건 사람이고 그런데 이 갈등이 너무 부각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님 이 말에는 공감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채널A 같은 데 나가서도 익명 인터뷰 문제다. 확인되지 않은 익명 인터뷰들 캠프 관계자 캠프 관계자에 근데 의하면 이제 이거. 선거 캠프 해보면 아시겠지만 캠프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실제 캠프의 어떤 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닌데도 직함을 담고 직책을 부여받은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한두 마디 하는 게 마치 캠프 고위 의사결정 기구의 어떤 방향인 것처럼 잘못 그렇지. 전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것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에 어떤 질문이 좀 들어왔냐면 역선택? 아 역선택이 아니라 그것도 다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럼 아까 아니라 추윤 갈등 중에 문통이 입 닫고 있는 거랑 요번에 준스톤과의 갈등 중에 윤이 입 닫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었는데 완전 다르지 그건. 왜냐 추윤 갈등에서 문이 입 닫고 있는 거를 비판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충돌할 때 두 사람의 인사권자인 윤석열 총장은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결정권자잖아. 본인이 결정해서 윤 총장을 해임을 하든지 추 장관을 자르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 몰라 하고 밖에 있는 걸 문제하는 거고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 내에서 예를 들어 누구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장해찬하고 김병민하고 미친 듯이 싸운다. 젊은 친구 둘이 예를 들면 막 서로 나가서 욕하고 그러면은 윤 총장이 나서서 야 예찬이 너 빠져 또는 병민이 빠져 이렇게 정리를 왜 안 하고 장해찬 김병민 싸우고 나중에 이러면 그가 맞는데 이거는 윤 총장 측하고 이준석 측하고 충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나가서 바로 이준석 대표랑 붙어버리면 해결이 안 나는데 그래도 윤 총장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파국으로 가는 걸 막았다. 이 얘기니까 추영 갈등 때 문통이 문 닫고 입 닫고 이런 건 전혀 다르지.